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방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방울님과는 조금 특별하게 저와 방울님 간의 반말로 진행을 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혹여라도 나는 유튜브상에서 반말이 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시기를 누르셔도 할 말이 없고, 그거는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이야기는 반말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점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방울아.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 너무 좋았어. 아유, 또 방울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또 찾아왔구만. 오늘 이야기 재밌어, 재밌어. 아, 저번 이야기가 진짜 레전드였거든. 근데 그 진짜? 레전드에서 이제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나는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하는 시점이라서. 그치. 어머니랑 이제 친구랑 간거 아니야, 거기로 다시. 맞아, 맞아. 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자, 방울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또 반말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좀 해주면 좋겠어. 이해해 주세요. 다 품을 수 있지? 나는 넓어, 넓어. 아, 넓어. 다행이다.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 또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품을 줄 알아야지 또큰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럼, 그럼.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자. 렛츠고! 기릿. 방울이야! 이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를 떠날 때, 그 우리가 지냈던 숙소랑 그 아래 있던 건물이랑 옆에 건물들 사진을 찍었나 봐, 몰래. 이제 그걸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보여줬대.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거를 쓱 보시더니 여기 어디냐고 물어봤대. 엄마가 여기는 갈 거면 준비를 좀 하고 가야겠다. 그냥은 못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돌비도 그때 처음 알았대. 엄마만의 팀이 있다는 걸. 엄마가 팀이 있대, 따로, 실제로. 아, 같이 어머니 그 뭔가, 무당분 팀이 팀이 있대. 오. 가게 되면은 일정을 다 같이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야 된대. 그렇게 해서 한달 정도가 걸렸대. 뭐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자기도 따라갔대, 거기를. 너무 궁금해서. 거기가 너무 화가 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 도대체 여기가 어떤 터였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따라가게 됐는데, 본 것처럼 두 대로 가게 됐대. 하나에는 정말로 이것저것 준비한 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원들이 갔는데, 근데 그 팀들이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더래, 원래. 삼촌 이모라고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 근데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이 뭔가 신이 있거나 뭔가 영혼이 있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대.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낸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팀이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도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평창으로 다 같이 갔는데 그 입구 쪽 있잖아, 내가 저번에 봤던 큰 나무. 거기를 도착하기 한 3분? 5분 전에 차를 세우라 했대. 여기서 세워서 올라가자고. 근데 엄마가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엄마가 차에서 창 가져와 그러더래, 삼촌한테. 이제 돌비는 응? 무슨 창? 이렇게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삼촌이랑 이모들이 창을 두 개씩 들고 나오는데, 정말로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창 같은 거 있잖아. 아, 언얼또 이런 건가? 모르겠네, 정확히. 나도 어늘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좀긴창 있잖아. 무튼 뭐 창이겠지 뭐. 그런 긴 창을 여섯 개를 들고 나오대.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여섯 개 들고 다니, 엄마한테 이제 하나를 주고, 엄마가 땅을 그창 끝부분으로 치면서 올라가더래. 날쪽 말고. 치면서 슥슥 올라가더니, 입구 쪽에 그 나무 쪽 있지. 나무 쪽에 딱 가더니, 돌비한테, 여긴 네가 뺐네? 이러더래.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였네? 그러더래. 그러더니, 땅, 탕, 탕 치면서 올라가는데, 빨간색 건물 그 앞에 쪽이 살짝 마당 아닌 마당이면서 밭이라고 했잖아. 맞아. 허수아비 찍혀 있는데, 허수아비. 허수아비 그 앞쪽에다가 창을 딱 꽂더래, 하나를. 오. 근데 그게 정말로 엄마의 힘으로 저게 꽂힐 수가 있나 싶은 느낌으로 확 꽂히더래. 근데 엄마가 창을 딴 걸로 다시 달라고 해놓고, 계속 여기저기 찝어가면서, 에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섯 개를 딱 꽂더래, 그 주변에다가 전부 다. 근데 이제 돌비가 너무 놀랐던 게, 엄마는 그 창을 보지도 않고 받고 그대로 탕탕탕 치면서 그냥 엄마의 감이 있는 대로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꼽았는데 그 창 6개가 날이 있잖아. 날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더래. 헐. 저기네 엄마가 한마디 하던데 삼촌이 따닥 올라가더래. 그쪽 방향으로. 오. 그러더니 삼촌 옆으로 슥 빠지더니 엄마가 활 그러더래. 옆에 있던 이모가 정말 활이랑 화살을 가져오더래. 근데 엄마가 그 활을 쏘더래. 산쪽으로. 오. 산쪽으로 활을 쐈는데 화살이 내린 거기 있잖아. 내린 장소 가가지고 삼촌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10분 정도 후에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비닐봉지랑 신문지랑 여기저기 엄청 겹쳐가지고 그 안에 딱 파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당이 쓰는 방울이었던 거야. 아. 근데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아, 여기 무당 터였, 맞네. 여기 무당 터였네. 그렇게 한마디 하더래. 그래서 돌비가, 엄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은, 무당 터면은, 만약 혼이 남아있다 해도 쉽게 달래주기 힘들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런 분을 상대하려고, 혼이 나한테 붙어 있나 봐. 한마디 하더니, 엄마가 이번에, 실! 그러더래. 손으로 조금 힘 주면 뚝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굵은 실 같은 거. 오. 첫 번째 꼽았던 창에다가 실을 묶어. 묶어서 다른 창에다가는 묶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이어 해가지고 마지막 창에 또 묶더래, 실을.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야,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펜션이 2박 3일을 예약을 했대. 아, 미리? 2박 3일을,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그 펜션 주인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시끄러울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괜찮겠냐 했는데, 네, 그 주인 아저씨도 너무 감사하다고. 오, 그렇지. 철회해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제발. 오. 그래서 엄마가 준비해야겠다, 이제 한마디 하더니, 세 분이 차로 가서 이것저것 엄청 꺼내오더래. 근데 우리가 영화나 뭐 이렇게 보던 그런 굿하는 장면 있잖아. 그렇게 막 준비하는 그게 아니었대. 정말 간단하게 옛날 조선시대에 쓰던 그런 돗자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몇 개 꺼내더니, 그 창 근처 있지. 오. 창 근처마다 그릇을 하나하나 다 놓더래, 또. 그릇 같은 거를 하나하나 다 놓더니, 근데 그게 그릇이 검색 그릇 같은 거였는데, 하나하나 그릇을 다 놓더니, 그 안에 부적을 하나하나 또 다 놓더래. 그릇 위에다가 또. 그리고 나가지고, 엄마는 돗자리 같은 데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 삼촌은 가만히 서 있고, 이제 이모 두 분은 앉아가지고, 기도를 엄청 하더래.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엄청 막 방울 흔들면서 뛰는 게 아니라, 방울에 대고 두 손을 축 늘어지고, 땅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타고 힘 빠진 사람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 있잖아. 다리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에서 흔들흔들 하더니 그렇게 한 시간을 있더라,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돌비는 이제 지치잖아, 자기도. 왜냐면 자기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누군가를 부르려고 저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펜션 가서 좀 쉬고 있다가 이따 내려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던 찰나에 엄마가 들고 있던 방울 있잖아. 방울에 슬슬슬슬 흔들기 시작하더래. 막 슬슬 흔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손 위로 들어서 점프를 엄청 하더래. 춤을 추듯이. 그래서 왔구나 왔구나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엄마가 아이씨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 왜 그랬는데, 아 달래도 안 오고 화를 내도 안 오고 그냥 안 오네? 그러더래.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큰 그릇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그릇이 정말 좀 오래돼 보이는 항아리 같은 그릇 같은 거였는데 그 그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릇 안에 산에 있던 발견한 방울 있지. 그거를 넣고 부적을 한 장 태워서 그 안에 넣고 또 한 장 태워서 그 안에 넣고 그거를 계속 태워서 조금씩 넣더래 그냥. 그래서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방울을 딱 잡더니 막 흔들더래. 막 흔들더니 갑자기 엄마가 툭 갑자기 멈추더래.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삼촌이 오셨습니까? 그러더래. 그냥 뜬금없이. 자기가 살면서 엄마의 그런 눈빛을 처음 봤대. 사람을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삼촌 쪽을 슥 보더니 왜 왔어? 왜 왔어? 막 소리를 엄청 지르더래. 너희가 안 오고 너희가 강행만 안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잖아. 행복하잖아. 좋잖아. 소리를 엄청 지르더래. 그 삼촌이 당황하지도 않고 너 해결하려고 왔어. 너 뭐야? 그러면서 또 같이 소리 지르더래. 너 뭔데 여기서 애들 괴롭히면서 네가 왕인 것처럼 놀고 있냐고 막 엄청 또 소리 지르더래. 그러더니 엄마가 진짜로 막 점프를 하면서 뒤로 넘어지든 말든 넘어지든 말든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엄마가 뭐래? 그러더래. 삼촌이 못 들었어? 그런 거. 엄마가 너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한둘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내 몸에 들어온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너무 많은 귀에 듣고 있었다, 나는. 삼촌이라고 부를게. 삼촌 너랑 대화 내용은 난 못 들었다. 지금 난 다른 많은 존재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근데 다른 존재들이 하는 말이 도와달라는데, 그냥 계속. 아, 살려달라고, 제발. 자기 좀 가고 싶은데. 그렇지. 방법이 없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저 작은 애, 네 아들내미냐고. 네 아들내미가 그나마 우리 아프게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끝내줬는데 여기 진짜 답이 없다고. 쟤 여기서 제일 큰 놈, 쟤 귀신 부릴 줄 아는 애라고. 쟤 어떡하냐고. 자기네 도와달라고 진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진짜로. 와, 저승길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라 했대. 왜?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연락해. 그래서 집주인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여기 우리 2박 3일 예약한 거 여기 조금 더 하자고. 한 6일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얘기했대. 그래서 다시 예약을 하고 일주일이 다시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일주일이 됐는데 엄마가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엄청 많이 했대. 여기로 오라고. 와서 같이 좀 하자. 그렇게 반나절 정도 되니까 살짝 네. 어두워지니까 다른 처음 보는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한복을 입고 있더래. 나 무당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오시더니 두 분 다 오셔서 하는 말이 그 빨간 건물 있지. 빨간 건물을 둘 다 가리키시더래. 야, 그래서 딱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거 네 혼자 하느라 했나. 이제 이러더래. 오.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해분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해보자. 그래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제 돌비한테는 들어가 있으라고 했대. 집으로. 아, 일단 너 집으로 말고. 들어가 있어라. 너 보지 마라. 너 때문에 방해될 수가 있다. 괜히 귀에 흐트리지 말고 넌 들어가서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네가 이 소리에 이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네가 나와라. 그 한마디를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돌비는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떤 상황인지 이제 돌비는 그 사이에는 모르고 그렇지. 그렇게 돌비는 그 안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제 멀리서 살짝 언덕 쪽이라고 했잖아. 그 숙소 아래가. 근데 그 살짝 불 같은 게 희미하게 보긴 하더래.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제 과자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그걸 구경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저번에 말했던 그 애기 두 명 있다고 했잖아. 맞아. 애기 두 명이 또 그 자리 그대로 왔대. 그 자리 오더니 내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 근데 돌비 입장에서는 엄마가 한 말 있잖아. 맞아. 돌비 입장에서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했대. 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지금 아래 세 명 아줌마가 있는데 세 명 아줌마가 제정신이 아니다. 다들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 계속 그 말을 하더래. 오. 그래서 돌비가 느낌이 안 좋아서 빨리 내려갔대. 거기로 빨리 내려갔더니 내가 그 우리 실 해놨다고 했잖아. 맞아. 빨간 실. 빨간 실 마지막 창에다가 묶었잖아. 마지막 창에 묶어놓은 게 끊어져 있는데 그 실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로 흐물흐물 날아다니듯이 향하고 있었대. 그 건물 안쪽으로. 어? 누가 잡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건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엄마는 안 보이고 도와주러 오셨던 그 무당 두 분은 밖에서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안 들리는 건지 뭔지 그냥 계속 막 뛰면서 누군가랑 대화를 막 계속 하시고 엄마는 안 있는 게 확실한 게 안에서는 창고니까 이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엄마가 안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자세히는 안 들리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돌비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돌비가 나한테 부적 주면서 했던 그 구석 있잖아. 그 구석에 엄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더래. 속닥속닥속닥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당신도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나는 근데 그걸 이해를 해. 당신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알지 않냐고. 이거 당신한테만 손해고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이제 못 올라와.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그나마 도와주러 왔을 때 적당히 하고 당신도 내가 나머지 일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당신 여기까지만 합시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달래네. 어? 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달래는 모습을 30분, 40분, 1시간을 계속 봤대. 근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더래. 야! 그러면서. 적당히 좀 하자고! 막 그러면서. 당신이 이러는 거 어떡할 거냐고 신이 보고 있다고. 어디 그 잡신 들려가지고 그나마 무당 소리 들었던 주제에 어디 죽어서도 신인 척 행세하고 다니냐고.
당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렇게 갑자기 화내더래. 그러더니 딱 나가더래 그냥 창고에서. 삼촌 일로 와봐. 그러더니 가져와. 그거 가져와. 그러더니 삼촌이 차로 또 후다닥 가져와. 나무 20cm만한 그 나무 짝대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개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상자도 하나 가져오더래. 그거를 상자가 한 세네 개 있고 나무도 막 많았고 그거를 양손에 팔에 껴가지고 막 오시더니 어머니한테 가져왔어. 그러더니 어머니가 바로 갑자기 뒤쪽 딱 향해서 보더니 너 귀에 많이 줬다. 많이 달래줬다. 네가 싫다 한 거다. 너가 거절한 거다. 너 이제 귀는 없어. 딱 한마디 하셨네. 근데 볼비가 그 망자를 본 거야. 오. 신인 척하는 망자를. 어떻게 본 거지? 사람이라면 저 얼굴에 주름이 저렇게 많을 수가 없고 우와. 저렇게 해골 같은 얼굴에다가 눈은 진짜로 우리 애교살 부분에 처지면 엄청 되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할머니 그런 분들 딱 그 눈에다가 초점은 한쪽은 엄마를 향하고 있대. 오른쪽 눈은. 근데 왼쪽 눈은 우리가 아까 오자마자 땅 팠던 거기를 향하고 있더래. 근데 왼쪽 눈이 막 여기저기 혼자 왔다 갔다 하더래. 오른쪽 눈은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와. 그러더니 엄마한테 내 거 어딨어? 내 거 어딨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 다시 이제 엄마 시점으로 가면 근데 엄마 거기서 네 거? 야 이거 잡신이야 잡신 이거 사 막 그 얘기를 하더니 삼촌한테 삼촌 그거 줘봐 그러더니 이미 삼촌이 그 방울에다가 누적을 한 대여섯 장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 망자가 못 본 거야 자기 방울을. 근데 그 방울에서 누적을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뜯더니 그 나무 가져왔던 거 있잖아. 나무 가져왔던 거에 방울 곁에다가 딱 해가지고 실 같은 건데 그걸로 천천히 막 돌더니 방울이 그 나무 사이에서 안 나오게 그렇게 하더니 그 위에 부적을 탁탁탁 붙이더래요 그냥. 그러더니 하는 말이 망자가 있는 그쪽으로 던져 그 방울을. 야 가져가 네 거야. 그리고 한마디 하더래. 근데 어딨냐고 어딨냐고 막 소리를 엄청 지르더래. 못 보는 거야 그냥. 그러네. 자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엄마가 이제 상자 그러더니 삼촌이 또 상자 주더니 이거 상자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제 망자가 뭔데? 뭔데? 막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네 관이야. 너 못 가.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나랑 같이 갈 거야. 그 한마디 하더래. 어떻게든 내 옆에 있게 할 거고 여기 옆에 내 아들내미가 네 계속 데려갈 거라고. 난 너한테 분명히 기회를 많이 줬어. 막 또 잔소리하는 잔소리 엄청 하면서 화를 내더래. 오. 그러다가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얘기하더니 이제 망자가 문 속으로 쏙 들어가더래. 쏙 들어가더니 엄마가 이제 아 잠깐 쉬자 이 정도 해놨으면 우선은 반은 했다 잠깐 쉬자 그러더니 뒤에 있던 분들은 계속 뛰고 있어. 그냥 그분들은 그냥 계속 다른 망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던 거야. 왜냐면은 나중에 자기 돌비가 들었던 거는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들어줘야 내가 제일 결정적인 망자랑 둘이서 대화가 가능하다 이거였던 거야. 아 상대가 1대1로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귀가 너무 많이 들리면은 나는 볼 줄 알고 가끔씩 느끼고 이런 거지. 근데 정말 신을 받고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귀가 들리면은 좀 미치는 경우가 많대. 야, 한 팀이다 진짜.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은 혼이 있는 데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래. 오. 가더라도 여러 명에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래. 그분을 이제 어머니가 어깨 부분을 탁탁탁 치더니 딱 멈추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일단 좀 쉬자고 반은 잡아놨다 딱 쉬면서 얘기를 하더래.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있잖아. 여기 이거 파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돌비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무덤 자리 같다고. 이 자리 지금 여기 아래 지금 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난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화는 냈지만 어쨌든 간에 저 망자도 피해자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여도 지금까지 해온 짓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데려가긴 데려가겠지만 달래줄 건 달래주고 혼낼 건 혼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더래. 그날 저녁에는 일단 멈췄어. 딴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사람만 다시 숙소로 움직인 거야. 그냥 숙소로 움직여서 다 같이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났더니 돌비는 좀 늦게 일어났는데 내려갔더니 포크레인 하나 와있더래. 근데 큰 포크레인 아니라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와있는데 그 포크레인이 어제 엄마가 말한 자리를 파고 있더래. 어느 정도 파니까 엄마가 그만 그러더래. 그 나무로 나면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딱 거기다가 아래다가 설치하고 찬 가지고 한 자리를 엄청 때리더래. 그 끝부분으로 탕탕탕 때리니까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조금 이따 들리는 게 관짝 소리였대.
그래서 여기네 맞네 여기 맞네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봉인 아닌 봉인해놨던 그 방울 있잖아. 그 방울 엄마가 거기 관자국으로 던졌대. 그걸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방울 소리가 그렇게 나더래.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다른 이제 두 분이 하는 말이, 아 주인 찾았네. 얘 거 맞네. 얘 거 맞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세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진짜 옮기든가 그냥 진짜로 없애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가 혼자 들어가더래. 그냥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나 혼자 들어간다고. 근데 엄마가 쓱 이렇게 들어가더니 한 15분 정도 후에 삼촌을 부르더래. 삼촌 부르시더니 삼촌 여기 문 좀 열어줘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문가 봤더니 우리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구석에 있던 그 자리 그 뒷문이 있던 거야. 쪽문. 그 자리에 쪽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막 발로 차고 하다 보니까 열렸어. 열렸는데 그게 키 한 150cm 정도 되는 어린애가 그냥 허리 안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대. 근데 그런 문인데 이렇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뒤쪽 간이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 간이 건물에 인형도 있고 막 옛날 신발 있잖아. 고무신인데 이쁜 고무신. 그런 고무신도 있고 그리고 천 같은 건데 빨간색 천, 초록색 천, 검은 천, 막 노란 천 막 이런 게 엄청 이렇게 쌓여있대. 먼지로. 여기구나. 이래서 얘가 여기에 있었던 거구나.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진행했던 거구나 얘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거기는 짐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 무당이 있던 부분 있잖아. 던졌대. 그 자리에다가. 이제 엄마가 소리 지르래. 어떻게 할까?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더니 똘비 눈에도 이제 보일 만큼 어느 정도 선명하게 다시 그 아줌마 쓱 나타나더래. 그냥 진짜로 건물 옆에서. 쓱 나타나더니 오지를 못하는 거야. 못 오르는 게 당연한 거래, 그거는. 왜냐면 이제 정말로 강한 무당 세 명도 있고 일단 엄마부터가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함부로 못하는구나. 이제 못 오는 거야.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힘의 원천은 그 방울인데 그 방울을 자기가 죽기 전에 분명히 숨겨놨는데 그거를 찾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엄마가 센 거래. 돌비 말로는 말이 안 된대. 그거는 사실 자기도 부적 찾는 게 겨우였는데 남의 힘이 덮쳐져 있는 거를 찾는 건 힘들대 사실상. 하여튼 막 그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할까?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오지는 못하는데 뒤에서 화를 그렇게 내더래.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나는 어차피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나는 죽어서 그냥 죽은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 조금 장난쳤을 뿐인데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엄마가 이게 장난이야? 하면서 또 화를 내더래. 그치 이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러더니 이제 허수아비를 하나하나 다 뽑더니 허수아비도 그 안에 넣더래. 무덤 안에. 너가 괴롭힌 애들이랑 평생 살아보라. 힘 잃은 상태로 너가 지금까지 괴롭힌 애들이랑 계속 평생 여기서 살래? 어떻게 할래? 나갈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더래. 안 되잖아. 사실 그 망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고문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그 망자가 쓱 나타나더니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기다리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자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엄마가 가만히 또 접신을 하게 된 거야. 접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옆에 도와주셨던 무당 두 분이 엄마 팔 있지. 엄마 팔에다가 그 창에 묶어놨던 빨간 실 있잖아. 그거를 팔에다가 묶더래. 근데 내가 말했잖아. 실이 힘 조금만 주면 끊어질 것 같은 실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 실을 묶더니 무슨 나뭇가지 같은 게 있었대. 나뭇잎이 붙어있는 나뭇가지인데 그거를 엄마를 그렇게 때리더래. 우리 엄마 다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마를 엄청 막 때리더니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 돼가지고 창고 안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더래. 근데 실이 안 끊어지더래. 정말 저거 실만 주면 끊어질 것 같은 실인데 엄마가 그 실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더래. 희한하게.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엄마가 훌썩 하고 무릎을 꿇더래. 엄마가 딱 고개를 숙인 상태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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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래. 삼촌이 이제 옆에서 원래 갖고 있던 그 아까 말한 상자 있잖아. 나뭇가지랑 같이 가져온 거. 그 상자를 딱 주더니 상자에 갑자기 침을 뱉더래. 근데 침이 진짜로 막 그냥 우리가 태 이런 침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뭔가를 막 억지로
안에서 뭔가 가르르 끌어올라서 막 뱉는 그런 침 있지. 오. 막 그런 침을 푹 뱉더니 딱 닿자마자 부적을 딱 붙이더래. 부적을 붙이고 엄마가 하나는 해결했네 그러더래. 하나는 해결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이미 터가 엄청 망가졌대. 답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은 이미 얘 때문에 터는 망가졌고 이제 이 터를 고쳐야 되는데 이 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게 일단은 이 터에 저기부터 찾자. 터신. 이 터신이 안 보이더래. 터신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이 터신이 있을 텐데 터신이 있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속 찾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거기 많이 갇혀있던 영혼도 이제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터신을 찾게 된 거야. 터신이 숨어있던 거 알고 보니까. 어? 터신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갔을 때 그 빨간색 건물 창문에 보였다던 그 여자 있잖아. 아, 어. 그 여자가 터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 터신이 거기에 숨어있던 거야, 정확히는. 알고 보니까. 숨어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던 거야, 계속.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터신은 정말 그 터에서 정말 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터신은 그냥 그 터에서 정말 너무 오래됐고 그 주변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터신이라고 하더래. 어. 그 터신이 근데 무서워서 숨어있다가 잡혀간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시금시금 나오기 시작한 거야. 터신한테 이제 물어봤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터신도 이제 답이 없다고 자기도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자기도 원래 가려고 하던 길인데 이 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련이 남아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된 망자가 되긴 했는데 자기도 이제 가고 싶다 얘기를 하더래. 사실상 그 지역은 터신 자체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근데 터신 다음으로 터신이 자기가 자리를 잡고 끌어들인 귀신들이 그 애기 두 명인 거야. 아. 같이 지내자 갈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오. 근데 이제 무당이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악귀가 된 거잖아. 악귀가 되는 시점에 터신이 옆 건물 쪽으로 도망가라 한 거야.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러고. 그래서 애들은 가고 터신만 이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본 거야.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너희들도 보내줄까? 얘기하더니 자기네들은 아직 가기가 싫대. 하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대. 아직 자기네들은 남아서.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남아있고 싶으면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싶은데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봤는데 그냥 길을 새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길을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기 아줌마가 꽂아놓은 저거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줄 태워보시라고. 그래서 돌비 엄마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태워보시면 알 거예요 하고 쓱 사라지더래 애들이. 알려줬다. 그래서 갔대. 갔더니 그 줄을 태웠대. 근데 태운 게 그냥 창에 묶여있는 그대로 태운 거야. 한쪽 엄마 팔에 묶여져 있었으니까 풀어져 있잖아. 풀어져 있는 상태로 줄을 태웠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줄이 타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그런 느낌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 가더니 슬슬 다 타더래. 오. 전부 다. 그래서 세 분이서 이제 본 게 이 길이구나. 이 길을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줘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돌비한테 돌비야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여기에 있고 혹시라도 여기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이제 이러면은 저거를 해라. 너가 막아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도 들으면서 이거를 눈치를 못 챘는데 관리자 아저씨가 한 번도 안 났잖아. 맞아. 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너한테. 그지? 어디 갔어 그 아저씨? 나도 이거를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봤어. 관리자 아저씨 어디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관리자 아저씨가 그 무당한테 홀린 사람이었던 거야. 아, 오. 그러니까 무당한테 홀려서 그 무당이 관리자 아저씨를 먹은 거야. 그렇지. 몸을. 몸을 먹어서 막대기랑 여기다가 자기가 원래 알던 그런 돼지피로 저것도 만들고 막 했던 거야 그냥. 알고 보니까 관리자 아저씨 창고 안에 쓰러져 있던 거야. 기절했구나. 그대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그 귀신이. 근데 그 관리자 아저씨가 3일 4일 동안 그 컨테이너에서 안 나온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 친구는 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안 넣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됐대. 알게 됐는데 그 길을 만들어줬대. 길을 어떻게 만들어줬냐? 창이 있잖아. 창을 다 꽂아줬대. 가는 길에. 오.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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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이제 창에다가 이번에 실이 아니라 누군가를 신을 기릴 때 그 나무에다가 매는 천 같은 거 있잖아. 천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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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길을 따라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 걸어놨대. 걸어놓고 그날 하루가 지나고 엄마가 그날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집에서 쓱 나오더니 딱 보더니 이제 잘 가네 그러더래. 그냥 오 저승길. 이제 잘 가네 그러더래. 엄마가 했던 말 중 하나가 3시랑 4시가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래 보통. 그래서 그때 귀신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이. 아 보통 그래? 그치 보통은 3시 4시 그때가 귀신들의 힘이 제일 셌대래. 제일 세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제일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가 그때래. 귀문 열리는 시간. 그래서 막 그 얘기하다가 관리자 아저씨한테 이제 물도 주고 했을 거 아니야. 관리자 아저씨 물어봤대. 왜 안 나왔냐고. 당신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숨어 있길래 이유가 있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럴까? 자기가 나오고 싶었는데 애들 두 명이 나오지 말라 했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게 물어봤더니 애들 두 명이 지금 당신이 나가면 또 방해되지 않냐고. 아 그만 좀 하자. 당신도 그만하고 싶지 않냐. 맞아. 근데 이미 이 관리자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관리자들을 즐긴 거야 그 상황을. 오. 자기는 사람이지만 왕이 된 거거든. 그러네. 내가 아니어도 왕이 된 거였거든. 즐기고 있던 거야 이 관리자 맞춰도 그냥.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막은 거야 나오지 말라고. 당신도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거기가 그 원래 있던 건물 펜션 빼고 그 아래 있는 건물 다 빠져나가고 거기가 펜션촌이 됐대. 그 후엔 엄마가 두세 번은 거기도 왔다 갔다 얘기는 들었는데 돌비도 이제 그거는 안 따라가기 때문에 못 들었대 정확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들었어. 이야 대략 터정리를 확실하게 하셨네. 그리고 펜션 아저씨한테 돈을 좀 받긴 받았대. 아, 그치. 아이고, 원래 뭔가를 했으면 그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좀 받긴 받았대. 나도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안 하면 분명히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받긴 받아야 돼. 1,000원이건 100원이건 받아야 돼. 나는 이 친구랑 둘이서 막 진짜 흉과 폐가 이런 데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와, 근데 이 친구 엄마 얘기 이제 가끔씩 술 마실 때마다 듣거든. 무서운 얘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좋다, 좋다. 귀신을 본 사람 입장에서도 무서운 얘기면은 나도 진짜 소름 끼쳐. 막 술 먹다가 술이 깰 정도로. 오. 다음에는 돌비 엄마가 의뢰를 받았는데 그 의뢰 장소가 일본이었어. 오. 일본이었는데 일본 의뢰 받은 이유가 일본 사람인데 딸내미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한국말로 엄청 막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대. 아, 거기까지 하자. 거기까지. 오늘?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해달라고. 아, 오케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우리가 또 그 추측을 해버려. 아, 근데 추측? 뭐 해도 되고. 괜찮아. 원래 상상은 다 자유야. 아, 뭐 그렇긴 하지.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구나. 방울아, 네 얘기 이거 1편과 2편 2부작으로 나뉜 거잖아. 오,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와. 나 이거 근데 처음 얘기해봐. 처음 얘기해본다고? 사실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줘도 안 믿어. 아, 그 믿을 수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나긴 했지. 이해를 하려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사실상 귀신을 봤다, 어떻게 생겼다, 어떤 소리를 냈다, 아유 무서웠다 하고 끝내. 근데 이제 뭐 무속에 관련된 뭐 부적이건 뭐 실이건 뭐 창이건 이런 거를 가는 순간 이제 그냥 판타지로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맞아 안 믿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 또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랑 이런 게 많잖아. 하도 많이 들어서.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를 알았던 거지. 아, 방울이 정말 또 재미난 이야기 오늘 해줬고, 2부작으로 마무리를 잘 해줬어.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데, 그때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들어가. 어이. 여러분들, 방울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돌비라는 친구분과
그리고 방울림과 여행을 갔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2편이 나중에 이제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분, 그 어머니가 무당이시니까, 엄마 내가 친구랑 놀러 갔는데 이런 곳이 있더라,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점 자체가 완벽히 다른 2부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울림과는 누가 뭐라건 앞으로 계속 반말로 시참 컨셉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규정님들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